이번에 처음으로 뮤직콘텐츠를 해봐가지고 재밌었어. 가구들도 옮겨서 찍을 수도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 있어서 더 재밌었고 신기했어요. 제가 그림 그리는 거랑 색칠하는 거를 좋아해서 신기하고 좀 더 재밌었어요. 또 하고 싶어요. 인공지능 컴퓨터로 코딩을 하니까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이 알아본 것 같고 실감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콘텐츠도 나온다면 한번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.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컴퓨터나 핸드폰, 패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컨텐츠의 장점입니다.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가 많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다문화 같은 경우는 교육 자료가 대부분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.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, 그리고 일반 비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. 그래서 혹등고래를 보니까 고래의 그 배에 있는 줄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, 어떻게 눈이 달려있고 그런지 너무 잘 본 것 같습니다. 저는 평상시에 바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바다에 신기한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. 피타고라스가 음역대 알아보는 건데 옛날에 그런 걸 발견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지금까지 그게 쓰이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. 지구과학 특성상 우주, 하늘, 바다 이런 식으로 큰 스케일의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가져오거나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었는데 이 실감형 콘텐츠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갈증을 좀 해소해 준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. 또 아이들도 평소에 직접 겪어보지 못할 그런 체험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체험해볼 수 있어서 더 신기한 것 같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더 신났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콘텐츠는 대부분 텍스트나 영상인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종류의 콘텐츠로서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우와! 하고 신기한 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